여기 맞았어요. 소모세로테이 보아노이지. 오늘 어디 왔죠? 저희 여기 보시다시피 브라질리안 디저트 카페 뮤 페르남부쿠에 왔습니다. 예, 페르남부쿠. 저는 지역 이름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이아 쪽에. 바이아 쪽에. 네. 아. 형이 좋아하셨던 스트로거노프도 있고. 스트로거노프. 오늘 스트로거노프 무케카. 또 여기에 메인이라고 하는 고징냐. 그다음에 빵기 게이즈. 딱. 이렇게 딱 먹으면은 끝날 것 같아요. 네,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아. 저도 한국에 있는 브라질 덕후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받은 데인데. 아, 추천받아가지고 여기 되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저녁을 안 먹고 꼭 참고 있었잖아. 지금 8시 반이거든요. 8시 너무 배고픕니다. 아, 얼른 가서 저녁도 먹고 디저트까지 완벽하게 한 거. 좋습니다. 바모스. 바모스. 안녕하세요. 올라. 부아노이츠. 안녕하세요. 와. 일단 시킬까요? 네, 일단 그러면 아 여기서 주문을 하고 이제 앉으면 되나요? 그럼 우리가 일단 가정식 파트에서 하나 시켜 뭐 몇 개 시켜볼까요, 형? 어, 좋습니다. 아, 세트 메뉴가 있네. 네, 세트는 저렇게 사이드랑 하나 포함해가지고 오, 좋은데? 뭐지? 사이드가 사이드를 선택할 수 있나 봐. 아, 세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식냐, 네, 세 가지 호식냐랑 네. 아니면 볼리냐지케주라고 치즈볼. 오, 네. 오, 예.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두 개 중에 하실 수도 있고. 아, 섞어서 할 수 있고. 오. 그러면은 아. 세트 두 개를 살까요? 일단 하고 뭐 추가를 하. 좋아요, 뭐, 좋아요. 디저트 추가를 하고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 합시다. 주문은 여기 있다가. 네. 그러면 우리가 형 이거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하나 하자. 좋아요. 그러면 얘는 새우는 무게가라고 얘는 치킨 이렇게 할까? 좋아요. 치킨 스트로거노프? 아, 치킨 스트로거노프 세트랑? 네. 네. 꼬징냐 뭐 드실까요? 하나는 꼬징냐고. 하나 꼬징냐. 꼬징냐로 하자. 아, 스리라차랑 케첩. 뭐. 아, 스리라차로 할까요? 아, 스리라차. 스리라차. 네. 네. 그리고? 새우 무게가. 새우 무게가. 세트. 네. 네. 이건 케첩으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케첩. 그리고? 조금 더 시킬까요? 그래. 아, 떨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막 그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꼬징냐 트레이스랑 깨주 트레이스 추가해주세요. 또 여기 적립이 딱 되네요. 아, 네, 카드예요. 카드 꽂을게요. 제 꺼내도 돼요? 네. 다음에 한 잔 사세요. 적립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진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파셀 브라질이랑 완전 분위기가, 분위기가 달라요. 막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약간 여기는 조금 브라질 느낌의 약간 한국의 요즘 세련된 느낌 그런 네. 거에 조금 접목돼서 약간 펌 느낌도 나는 게 뭐 술은 안 팔지만 그냥 가다가 간식 하나 먹고 가자 이렇게 너무 좋아. 밥이 아니더라도 디저트로 먹어도 좋을 맞아. 것 같아요. 아까 커피도 팔고 브라질 커피도 팔고 그래서 딱인 것 같아. 아, 이런 가게가 왜 우리 동네에 없지? 아, 근데 인테리어를 느낌 있게 너무 잘하셨어. 딱 그리고 좀 이 브라질의 옷이나 이런 심지어 그 과라나 음료나 이런 것들 자체가 인테리어 그냥 그 색깔이 노란색 초록색이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두기만 해도 인테리어가 되는 것 같아. 옷 화이트에 딱 그것만 뒀는데 크게 막 사장님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포인트만 딱딱 줬는데도 꾸안꾸가 되게 어려운 것 같고 사장님이 엄청 심혈을 기울였을 거야. 드디어 음식이 나옵니다. 빠라밍! 예. 꼬시냐! 바뚝기다 꼬징냐 씨아놓게! 와! 페르남부쿠 이거 봐봐요. 아, 이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런 예쁘다. 건 너무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감사합니다. 아, 스리라차. 스리라차. 케찹. 이런 너무 접시는 예쁘다. 어디서 구했대? 이거 이런 접시는? 아. 드시는 방법! 디테일. 이 디테일이 있어요. 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꼬시냐 브라질식 크로켓. 닭 육수로 익힌 반죽에 양념된 고기를 넣고 튀겨낸 브라질 대표 디저트입니다. 오호.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이에요. 겉바속촉. 예스. 브라질 국민 탄산음료 과라나. 광고 받습니다. 과라나와 함께 즐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과라나를 사랑합니다. 브라질 과라나 대표님 보고 계시나요?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역시 과라나의 풍미가 있네. 뭐 먹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맛있어요. 스리라차랑 고로케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 어린이들이 어우 예. 이게 당인데 이 노란색이 치즈 약간, 아니에요? 치즈야? 치즈가 노란색 약간 카레인가? 카레? 어, 너무 맛있는데요? 되게 작아서 한 입에 먹기 좋고 아, 스리라차랑 먹는 게 저는 더 맛있네요. 너무 맛있다. 와. 나의 채 스트로고노프. 아. 감자튀김. 감자튀김. 아,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사진 찍어야지. 아, 사진 찍는 거 깜빡했다. 야. 근데 비주얼이 확실히 뭔가 좀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비주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도 이런 것도 있잖아. 이런 뭐 카레를 이렇게 어, 맞아 맞아. 주기도 하고. 이거 왜 보면 이걸 보니까 술이 땡기지? 약간 슴슴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아. 어, 이거 어떻게 손을 대야 될까? 밥이 한국 쌀밥이 아닌데요? 여기는 좀 이 건더기가 좀 큰 스타일이구나. 저 지금 이거 먹어 봤는데 어. 미쳤어요. 이 튀김이랑 밥이랑 이 스트로고노프 소스가 합쳐졌을 때 이 삼위일체가 제가 먹어본 스트로고노프랑 좀 다른 느낌이에요. 어. 오케이. 삼위일체? 너무 맛있고 난 그냥 갑자기 파스텔 브라질 이거랑 이제 비교하자면은 거기는 약간 걸쭉한 스타일이고 여기는 약간 담백하고 또 조금 좀 결이 다른 어. 국물 더 국물이 많은 그런 느낌이는 너무 맛있다. 이것도 좀 나 저는 브라질 음식이 한국에서 잘 돼서 이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 쌀국수처럼 쌀국수처럼 그런 것들 있잖아. 옛날에 쌀국수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쌀국수가 너무 대중적에서 대중적으로 바뀌어가지고 어머 와 무게가 나왔다. 어머 아 어째쓸까잉 뭐 이런 게일까? 아 너무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우. 찍고 싶네, 이것도. 맛있는 거. 새로운 맛일 것 같은데요? 이것도 먹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였지? 이름이? 볼리나즈 깨주. 이거는 어제 이제 여기에 치즈만 딱. 근데 저는 간식이 좀 더 기대가 되는 게 어머님께서 직접 그러니까. 빵집을 하셨는데 또 사장님이 그치.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받아서 이어하신 거. 그치, 그치, 그치.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응? 와 치즈 미쳤다. 존나 맛있어. 이 브라질 음식이 항상 술을 부르는 느낌이. 브라운 그렇죠? 안탁 뭐 이런 거. 아, 네, 이거 드셔보세요. 어. 사우지. 쫙 늘어나요, 형. 쫙. 오 예.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일요일 아침마다 1층에 계속 크락션을 울리는 거예요. 빵 사러 가. 빵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아파트 사람들이 내려와서 빵 사서 그래서 빵 거리면 다 내려와서 먹더라고요. 오, 그럼 아침에?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먹는 걸 그날 그 아침만 사는구나. 우리 나중에 캠핑 갈 때 여기서 좀 이렇게 싸가요. 아, 그럴까? 배달이 괜찮네요. 술도 아니 선생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촬영팀이 우리를 찍지 않고 여기서 먹고 있어. 뭐, 되면 너무 좋지만 뭐 얼마 넘으면 빵집 게이즈 먹으러 다시 온다. 아 왜 자꾸 그거 해? 너 그것 때문에 나 다 밀었는데. 브라질 갈 때 하면 다시 미시나요? 아니 너가 밀어. 브라질 가는데 브라질 가서 멋진 삼각팬티 입을 우와 뭐야 어? 너무 귀여운데요? 대박. 브라질 사람들의 파티 때 파티할 때 먹는 브리가데이루 가당 연유와 버터 코코아 가루로 만든 브라질 대표 디저트입니다.
다크한 초콜릿 맛에 다양한 스프링클을 뿌려서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했어요. 아, 이거 직접 만들었대. 와. 뭐가 솔직하게 뭐가 더 형 취향이에요? 나? 스트로그노프랑 아 무게가랑 스트로그노프랑. 난 무게가. 여기서. 어 무게가. 난 이 무게가가 약간 해장되는 그런 국물 요리를 먹는 또 국밥에 같이 이렇게 먹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페이주아다는 약간 이제 양념이 있는 감자탕 그러면... 이런 거라면은 얘는 맑은 그 복지리 같은 복지. 이거 번역 어떻게 하지? 복지리 잘 부탁드려요. 저는 여기 이 감자 킥에 빠져가지고 아, 이거 매력적이네. 이거 매력적이네. 어, 매력적이네. 물 괜찮습니다. 네. 저희는 이게 물이에요. 콜미 과라나 마스터. 아 여긴 근데 좀 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밝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복작복작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어? 우리 뭐 간단하게 뭐 먹을까? 그래서 딱 동네 앞에 나와 있으면 착착착 와가지고 맥주 한 잔에 이거 탁 여기 여름에 이렇게 열리면 여기 오픈창인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기 열리면은 딱 열어놓고 공연도 하고? 파고지 뭐 공연도 하고 가능하죠. 와, 어이요. 패스워드가 저희가 늘 외치는 마모스 브라질이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마모스 브라질. 약간 오늘은 좀 촬영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더 가져온. 같은 음식을 다른 맛으로 먹어보는 재미가 참 좋네요. 그러네요. 사실 브라질 음식은 또 이렇게 먹기 쉽지 않은데. 약간 그런 거잖아 이제 막. 우리 뭐 순대국밥도 그렇고 뭐 설렁탕도 그렇고 다 모든 가게마다 이제 맛이 다른 거죠. 여기도 사실 브라질 식당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냥 그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음식 너무 맛있고 좋아하는데 이게 그리고 먹어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먹으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맞아. 이게 그냥 아직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저희도 좀 실패를 많이 하고 레시피를 계속 바꾸면서 직접 이것도 반죽을 직접 하셔서 네. 하는 한국과 전분을 그래도 한국에서 하는 곳이 있었고 이제 레시피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씩 다 해보고 타피오카도 등급이 있더라고 아 등급이? 더 좋은 걸로 해서 하고 하니까 확실히 맛있고 와 브라질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그걸 목표로 하고 진짜로 여기 목적 자체도 그냥 아내 때문에 만든 게 좋거든요. 대부분 국제 결혼하면 아내분들 집에 있거나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저희가 가볍고 엄청 저렴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은 엄청 많이 하는데 이제 남는 게 너무 없으니까 네. 조금은 수익을 나오는 정도로는 해야 되는 그렇게 지금 바꿔가지고 하고 있는 거 나중에 와 또 뭐 입가심용으로 네. 국제 음식들이 있어서 우와, 너무 귀엽다. 어우, 야. 이거. 어우, 너무 귀엽다. 약간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상큼한 게 있는데? 그래, 후르츠. 패션 후르츠. 요구르트 맛도 난다. 네, 그러네요. 어, 너무 맛있는데요? 입가심이 싹 되는데? 어, 우리 이거 안 먹었다. 와, 이거. 까먹고 있었어. 같이 먹어볼까요? 한 입에. 한 입에 드셔. 어 이게 뭐라고 이게 되게 정향이에요. 아 딱 알겠죠. 먹어보니까 알겠어. 완전 그냥 초콜릿도 가득 찬 그냥. 당 떨어졌을 때 이거 하나 싹 먹으면. 저희 이제 12번째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먹는 거 찍을 때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12번째인데 그중에 막 운동도 하고 먹기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세미나도 참석해보고 아 맞아 다양하게 했는데 역시 먹을 거 이게 최고다 최고 그리고 또 이런 누나를 또 소개시켜주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우리도 또 입도 행복하고 달달한 디저트만큼 사장님 달달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페르남부코도 이 강동의 땅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따봉. 마지막 인사는 또 사장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좋습니다. Vamos Pernambuco. Vamos Tete. Até mais.